꺼지거나 혹은 눈 밑 지방이 풀로 가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게 좀 많이 평평해집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수저로 하면 굉장히 한 큐에 끝입니다. 편해요. 저는 요새 거울 속에 제 눈가를 보면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좀 한숨이 나옵니다. 요 얇은 눈꺼풀은 점점점 꺼지면서 이게 주저앉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눈썹 사이를 찢어서 이 눈꺼풀을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꼬매요. 이 눈꺼풀도 당겨지면서 이 눈도 또렷해집니다. 이런 거를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눈 밑은 노화에 의해서 그리고 노폐물,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지방들이 불규칙하게 조직이 엉기면서 눈 밑이 뿔룩하게 좀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상이 되게 싸나워지고 또 되게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뵈면은 이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면서 더 무서운 건 이 눈끝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서 진물도 나고 결국엔 시야도 좁아지고 네 이렇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요 이 모든 증상들을 훨씬 더 완화시키고 늦출 수가 있습니다. 눈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이렇게 얼굴 골격, 즉 해골을 한번 보세요. 눈가와 코 부분이 뻥 하고 뚫려 있죠. 눈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이렇게 뼈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뻥 뚫린 눈가를 채우는 것은 바로 이 안구와 아주 얇디 얇은 요 살가뿐입니다. 그래서 이 눈가가 다른 뭐 이런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얇고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 뼈를 골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눈가 고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사지를 할 건데요. 요 바세린, 주름에 좋은 요 생들기름 그리고 요 숟가락 요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요 눈가 고민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볼게요. 마사지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 부위별 밑작업들을 좀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요 눈가에 지방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눈 처짐도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요번에는 지모 추출물이 아닌 이렇게 프랑스 세더마사 보르피린으로 요 얇은 눈가를 한번 관리할 건데요. 요 보르피린은 그냥 눈가에 단독으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뜨리셔서 톡톡톡 좀 발라줄 거예요. 저도 눈이 되게 라섹 수술해서 시큰시큰한 편인데 보르피린은 요 정도까지 바르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꺼진 부위 위주로 살살 펴 바르시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자극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눈가 주름에 좋은 그런 성분들을 좀 발라놓을 건데요. 그 주름은 골이 생기고 그 사이가 푹 패이잖아요. 그래서 히알루론산과 네, 이렇게 고분자와 그리고 마린콜라겐 네, 이거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린콜라겐, 이제 EGF 이런 거 있으시면 이것도 이제 첨가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네, 어찌됐든 피부 겉에서 상피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거니까 지금 요것들을 좀 잘 섞으셔서 주름이 있는 부위에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지방 있죠? 울퉁불퉁, 뿔룩한, 정말 보기 싫은 요 아이백은요. 닫으신 녹차 티백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요거를 얼려두시면 이게 되게 딱딱하게 굳어서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그냥 차갑게 냉장 보관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20초고 30초고 요렇게 좀 얹어두세요. 녹차는 아시다시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 피를 맑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불규칙하게 뭉쳐진 이 부위에 두시면은 진짜 순환도 되고 지방도 좀 빠지고 확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할게요. 눈가는 되게 얇기 때문에 꼭 뭐 바세린이라든지 천연 오일류를 넉넉하게 덧바르시면서 해주셔야지 자극이 없습니다.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세린 넉넉하게 넣고요. 생들기름을 좀 섞어보겠습니다. 이제 눈가에 좀 살살살살 다 발라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격 있죠? 뻥 뚫린 그 눈가, 그 부위를 이렇게 따라서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준비 운동처럼 여기를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자극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보르피린을 발랐던 눈꺼풀부터 관리를 해줄 거예요. 요 수저의 요 오목한 부분은
눈가, 이 아이홀의 오목한 부분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보르피린을 발라서 여기 지방이 조금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아주 미약하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손으로 하는 것보다 수저로 하면 굉장히 한 큐에 끝입니다. 편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성분이 눈에 살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하시고요. 꺼진 눈꺼풀이 살아나야지 그 지방이 받쳐주기 때문에 눈도 덜 처지거든요. 그래서 꺼짐과 처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간 주름도 깊어집니다. 가로로도 피고 또 세로로도 이제 이마까지 쭉쭉쭉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간만 피는 게 아니라 이마까지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마가 당겨져야 이 눈꺼풀 처진 것도 같이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마까지도 쭉쭉쭉 이렇게 뿔룩한 눈 밑을 좀 평평하게 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눈 밑은 굉장히 얇잖아요. 살살살살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덧발라 주셔가면서 살살살살 펴주세요. 이렇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도 결국에는 이 눈가 점막을 찍고 그 안으로 뭉쳐진 지방을 그냥 평평하게 하고 다시 꼬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겉에서라도 자꾸만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시면 좋습니다. 눈가 주름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주로 눈가 주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표정 주름이죠. 그래서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 반대 결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 눈가 주름에는 이 피아노 치는 동작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아까 발랐던 히알루론산, 마린콜라겐 그리고 이제 EGF 같은 것도 같이 스며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점점 나이 들수록 진짜 이상하게 눈꺼풀이 붙잖아요. 그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노래 좀 피세요. 어떡해요. 할 수 없죠. 위아래로 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눈꼬리 부분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속도가 아무래도 늦춰지거나 같은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네, 덜 하겠죠. 그런 게 눈 꼬리 부분도 좀 이렇게 벌려주시듯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아까 그 바세린과 들기름으로 조금 이렇게 맞아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이게 아깝잖아요. 좋은 성분들이 지금 다 흡수됐는데 또 날아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되는 부위 그리고 이마나 미간에 주름이 많다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이마까지도 이렇게 하고 주무셔도 그 다음날 너무 팽팽해지고 좋고요. 혹은 이렇게 하시고 너무 깝깝하시면은 한 30분이고 40분 후에 떼어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물티슈에 오일류, 천연 오일류를 조금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닦아내시면 훨씬 찝찝하지 않게 지워집니다. 이게 왜냐면 오일은 오일로 녹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내시면 좀 산뜻하게 바세린을 더 말끔하게 지워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가 고민을 좀 제 방식대로 해결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세월을 막을 순 없어요. 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루틴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르피린 이용해서 저도 예전보다 점점 네, 이렇게 애교살도 생기고 있고 저는 그걸로 확신을 했어요. 아, 보르피린이 지방에 좋은 거구나. 물론 사람마다 이 피부 조직, 그 지방의 두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예전보다 제가 네, 이 애교살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제 경우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좀 활용을 하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동안 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